안녕하십니까. 평양마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SS 윤이라는 분이 양영일 선생님을 콕 집어가지고 북한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기에 대해서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 곁붙을 거는 북한 군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북한의 역사를 증언자로서 국부적일 수도 있습니다. 편협적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이에 묻혀 살아왔고 김일성 족속이 유일적으로 내려먹이는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다 살았으니까 우리가 당한 거 우리 동무도 당하고 우리 옆집도 당하고 그러면 60년대 일부를 찍어보겠습니다. 60년대 우리 양영일 선생님은 몇 년도 출신이에요? 68년생이니까 60년대는 잘 모르지. 68년도 출신. 그러면 정말 강도에 쌓여 있을 때네. 그래. 60년대 그 들은 소리나 알지.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들은 소리나 알지. 뭐 내가 체험은 못했잖아. 그러면 1960년대 부모님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대체로 어땠어요? 몇 년도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어요? 61년도. 1961년도. 그럼 60년대 깨끗이 깨끗이셨네. 부모님은. 61년도. 예.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대약진에 나왔으니까 우리 만 누나하고 같이 나왔거든. 맞네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지요. 그때는 뭐 그래서 김일성도 김일성 수상, 김일성 수상 이렇게 얘기했고 어디 가서 뭐 당 간부 흥질에도 안 잡아갖고 무난한 사회동 이제 60 년대 말부터 그때 그 뭐 저 뭐야 그 유일사상 체계에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사회가 살벌해지기 시작한 거지. 근데 내가 63년도에 북한에 나갔거든요. 내가 8살 때 내가 좀 자랄 때 항상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60년대에 관찰해보면 정치적으로는 그때 정말 유일사상 체계가 없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어머니가 65년도인가 66년도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내가 11살, 12살 때 우리 어머니가 저 입당하려고 하는데 그때 넷째 여동생을 내가 업고 따라갔던 기억이 나거든. 우리 어머니 입당 심사하는데 근데 그 저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입당 심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앉혀놓고 이 중국에서 금방 나갔으니까 뭐 좀 잘 몰랐댔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재용건이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간 사람이니까 최영건이가 각인돼 있어서 그런지. 최영건이가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장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최고임위원회. 우리 어머니는 김일성이보다 최용건이가 더 각인돼 있다나니까 최용건이 아닙니까 했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왔는데 그래도 그 입당을 시켜줬거든. 그게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 정치범수 용서에서 갔을 일이거든. 그렇지. 근데 양 선생님 아버지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60년대 초에 들어갔는데 그때 중국 공산당원증을 조선노동당원증으로 당증 교부는 해줬어요? 해줬지. 그땐 연대가 강했는가 봐라. 그때는 그랬지. 막 교환을 해줄 때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교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공산당원으로 있었는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 직맹이지. 직맹으로. 응.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원이었다는 걸 이 당기관 새끼들이 안다 말이야. 알지. 우리 아버지는 그 김일성이가 중학교에도 못 나온 게 공산당을 알긴 알간죠. 그러면서 하찮게 얘기했고 이걸 안 바꿨단 말이야. 이걸. 근데 내가 60년대를 기억하면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고모부도 빨치산에 소위 이름 있는 리봉수라고 그런 분이었고 우리 고모는 김명숙이라고 항일발치산 참가자들의 해상기 그 저게 재봉대원들을 쓴 사람이거든. 그때 우리 고모나 고모부를 놓고 김일성이가 아첨을 했던 그 광경이 떠오르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진짜
최용건이 아닙니까? 하고도 모가지가 붙어 있을 정도면 그때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집단 지하체제잖아요. 한도. 예. 그때는 뭐 지금 하면 총리지 내각수상이라는 거예요. 내각제라는 게. 그때는 김일성이가 총리고 진짜 국가 주석으로서는 최용건이란 말이야. 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일성이가 노동당 총비서이며 내각 수상이었으니까. 그때는 비서 이름이 없었고 당위원회 위원장이었지. 러시아처럼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명칭을 달고 있었지. 이 비서라는 건 5차 당대 때부터 뭐 그때부터 총비서 뭐 이렇게 됐지. 있다고 개설을 했고 그때는 공산당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당위원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뭐 세포들도 세포위원장, 어디 공장 뭐 군당위원장 뭐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그랬지 뭐 비서라는 사례를 없었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진짜 그때 60년대 그때는 공산당 집단지체제를 했단 말이야. 집단지체제는 노동당의 일당 독재라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또 그 소위 견제에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그 있었지. 집단지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김두보이가 그 최강민의 상임위원장 그다가 그거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최영건이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했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잘할 때 뭔지 몰라도 그렇게 김일성 만세 부른 기억도 없고. 70년대 저 노복 안서부터 유일체제가 유일체제 나온 건 아마 68년도 아니면 69년도 나왔을 거예요.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 박금철이 패당 쓰러지면서 그러면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이라는 걸 나왔잖아. 아 맞아요. 김일성 광장을 정중해서 양쪽에 있는 그 청사의 하나가 민족 보이성 청사였어요. 그때 그 청사에 김일성 대형 초상화가 없고 그때 막스 엥겔스 레니 스탈린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 네 개가 있었지. 네 개. 이 짝에 막스 엥겔스 이 짝에 레니 스탈린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뭐 소련을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북한도 기록 영화 보게 되면 무슨 당대회 하잖아요. 당대회 하게 되면 그 깃발 그 사진 나오잖아. 나오게 되면 이거 네 개 초상을 걸어놓고 그때는 김일성의 우상화를 아니고 집단지적 공산당의 진짜 그 순수한 공산당 집단지적 체제가 협의체가 있었으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박금철이 쓰러지고 박금철이 제거되고 김도만이 제거되고 제거되고 무슨 그 다음에 최창익이요 뭐요 그때 뭐 소위 반란 세력들이 제거되면서 그걸 제거하면서 수령 독재로 갈 수 있는 발판을 깔았던 그렇지. 것 같아요. 당의 유일사상 체제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60년대 말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 양립의 10대 원칙 딱 열조항으로 돼 있는 거 거기에 간단하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60년대 그 제일 중앙 김일성 광장이라는데 막스 엥겔스 레니 스탈린 사진이 걸어있는 것만 봐도 그때는 김일성 족속의 수령 우상화 3대 세습의 발판이 닦아줄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지.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60년대 부모님들은 60년대를 어떻게 기억해요? 북한이 생긴 이래 60년대가 경제가 제일 좋았지. 그렇게 말해주나 보네. 경제가 제일 좋아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래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었답니까? 그때는 상점에 다 자유판매를 했고 자유판매를 했죠. 이제 무슨 뭐 배급제가 아니고 자유판매를 했단 말이야. 60한 8, 9년도까지는 내가 자랐을 때부터는 그 배정표가 나와야 그 배정표 개고 가서 돈 내고 샀잖아. 그때는 그게 없었고 60년대는 없으면 틀림없어요. 그게 없었고 돈만 내면 가서 샀단 말이야. 자기 수요 되는 것만큼. 근데 내가 60년대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10대 때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돈이 없어서 못 사먹었지 돈이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사먹은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60년대 보면 우리는 쌀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하니까 제대로 하루 세끼를 끓여 먹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는 북한의 계획경제가 제바로 돌 때요. 그럴 때는 소련 그 돈 따서 어기는 객시 나갈 때인데
1차 5개년, 네, 뭐 2차 5개년 계획 뭐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 5개년 넘은 다음에 그럼 7개년 계획 네, 하잖아. 네, 1차 네. 7개년 계획 또 완수했다가 신문에도 네, 그건 나도 생각나. 네. 어? 1차 7개년 계획 완수했다고. 어? 뭐 네. 지표별로. 4차 당대 때 사회주의 공급국가를 선포하잖아요. 7차 당대 아니라 5차 당대 때. 5차 당대 때. 5차 당대 때 맞아요. 5차 그 당대 때 공업국가로 들어섰다고 네. 김일성이가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그 김일성이 그때 60년대 경제에 대해서 한 말 들어보면 김일성이가 그때 자기 주관적으로 경제를 움직이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독판을 못 치지. 못 쳤어. 못 쳤지. 그때 여태까지 전후복구건설 그거 다 끝난다면은 경제 계획을 왕창같이 잡았던 것 같아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정준택이라는 계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앉아서 그랬대. 내 숫자엔 좀 약해서 모르는데, 수상님, 안 됩니다. 경제가 이대로 다시 나간다면 망합니다. 완충기 해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59년인가 60년대가 경제 완충기 해인데, 그때 정준택이가 김일성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회의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김일성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회의를 중단하고 온반 생각을 해봤다나? 김일성이 왈! 근데 금만 생각해봐도 정준택이 말이 맞더래. 그래서 자기가 다음날 회의를 벌려놓고 완충기를 선포해가지고 막 그저 주먹국으로 여기저기서 막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던 거를 보완하기 위한 완충기회를 선포했다. 그때 정준택과 같은 충신만 있어도 우리나라 경제는 이렇게까지 안 됐다 한 게 90년대 초에 말한 거예요. 그럼 김일성이 인정을 했네. 이게 김일성이가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네. 60년대 그때는 뭐 김일성이가 독판치지 못할 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때 경제 상황을 쭉 보면 우리 아버지도 그때 군관이었고 그때 동네 남자들 보면 퇴근할 때는요 그래도 그때 선술집에서 불고기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하고 술 한잔 해서 잡숫고 오면서 상점에 들러서 돈 잃어내면 이만한 말육갈 사탕 열 알씩 주니까 그걸 주머니에 요 갖고 와서 자식들한테 한 알씩 두 알씩 가끔씩 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배급제는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할머니들이 있는 집은 항상 쌀이 모자랐어요. 할머니들이 아침, 점심, 저녁 때깐을 먹이다 나니까. 60년대 그때는 배급은 네. 쌀은 배급을 줬지만 네. 생활 필수품은. 아, 필수품은 배급제가 없었죠. 네, 그 쌀은 배급을 줬는데 네. 생활 필수품은 자유 판매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모든 직장 성원들이 아침에 그때 6시면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8시쯤 퇴근하고 우리 아버지는 몇 시 넘어서 퇴근했던 말하자면 천리마 대약진 사회주의 대거조 그럴 때니까 많은 직업군들은 직장에서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곤해했던 기억도 없어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중국 공산당식으로 당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짜증이 안 났댔어요. 그렇지.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게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물품은 많았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 살, 마음대로 못 사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놓고 봅시다. 사회적으로 그때는 노력동원이 일단 없었어요. 사회동원이 없었지. 국가가 그. 네. 그 톱니바퀴 돌도록 계획경제가 네. 그때 맞물려 돌아갈 때니까 돌아갔기 때문에 네. 사회노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없었어요. 네. 사회적인 대중노력동원이 없었어요. 노력동원이 없었어요. 이거 김정일이 올라와서 네. 이 새끼가 뭐 그 말은 뭐 이 새끼가 뭐 당의 위상책의 10대 의원 확립을 네. 김정일이가 했다고 그러는데 네. 나는 그거 아직 그 믿어지질 않아. 김정일이가 그게 할 수가 없어. 74년 10조 64항을 김정일이가 내놓은 거고 그 전에 내놓은 게 60년에 나온 게 딱 10조 항만 있는 10조 원칙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에 10조 원칙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개정한다고 딱 이렇게 발표했어요. 난 그 기억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요 그때는 공중도덕도 셌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원래 쌀떡에서 인신 난다고 다 풍부하니까 그때는 네. 다 윤리 도덕도 다 제발로 지키고 사회
공정도덕도 제발로 지키고 그랬지. 아,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지. 노동자는 노동자 할 일을 하고, 그래. 농민은 농민 할 일을 하고, 지식인은 지식인 일을 하고, 다 그때였어요. 그게 딱 정립돼 있었지. 뭐 농사철에 저 모두 다 농촌지원 전퇴로 뭐 이런 게 아예 없었던 때였어요. 그럼 70년대 그 저 초반도 그렇게는 안 그랬는데 중반 들어서면서 김정일이 네. 그 나오면서부터 이 나라가 개판되고 말았어요. 그다음에 문화를 놓고 보면요. 내가 10대 때 본 거는 자유세계 용화는 못 봤지만 사회주권 용화는 많고 봤어요. 그 동유럽 동유럽 용화도 용화는 그렇고. 많이 용화관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70년대 용화. 초반만 해도 네, 많이 들었어요. 동유럽, 러시아, 뭐 체코, 헝그리아, 루마니아, 뭐 동독 용화, 중국 용화 많이 봤어요. 용화관에서 많이 들렀다고 용화로. 그때는 그 저 우리 그 내가 사는 지역에도 네. 그 용화관이 그 일본 아들이 진 용화관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 일주일에 딱 한 번은 딱 외국 영화 했거든.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럼 외국 영화 하는 날은 그러면 영화관 문짝이 다 아, 그렇지. 다 짜게잖아, 왜 다들. 다 짜가죠. 그때 그때는 70년대 초반만 해도 무슨 뭐 사회 노동 뭐 그런 거 딱 예. 8시간 일하고 예. 딱 집에 들어가고 그때 밥 먹고 저녁에 다 부부간끼리 예. 그때 총수 그 그자 그 삭주 그자는 네. 중국 귀국민이 많아갖고 네, 화교들 그러니까 본토 사람은 별반 없고 네.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팔짱 끼고 북한 본토 사람들은 팔짱 네. 낄 줄도 몰랐대. 네, 몰랐죠. 저 서른 유학생 무슨 중국 유학생 거기서 넘어온 사람들 남편하고 기자 마누라 팔짱 끼고 다녔어. 난 그 생각이 나요. 팔짱 끼고 영화 안에 다 들어가고 보고 그 외국 영화라고 중국 영화도 하고 뭐 러시아도 영화도 하고 웅그리아 영화 뭐 로마니아 유고 영화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문화생활 그거를 했단 말이야. 팔짱 끼고. 그 생각이 나네. 그 북한의 토착민들은 토착민들은 그 저 올마우제 같은 놈들이라고 막욕했잖아. 올빠진 놈들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그런 문화가 없었으니까. 예. 그러면 하도 그 고민 그 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토착민들도 그렇게 닮아갔단 말이야. 그때는. 아 그때 보면요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볼 수 없는 농촌 지역 주민들 있죠. 우리가 그 기간에 평안남도 성천군 상아리라는 고란에서 1년 반 똑 살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관학교 가면서 그때는요 그 조직하는지 자동차에다 용사기를 싣고 농촌 나와서요 농촌에 공지 있죠 마을에 거기다 대형 용사막을 걸어놓고 그 정말 용사기사가 용사기를 돌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몽땅 가만히 한 짝씩 들고 나가서 앉아서 고구마 들고 나가서 그 용사기사 등벽이면서 그 용화를 봤거든요. 그런 때였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볼 때 북한에는 그때 타령이 많고 판소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민족 문화가 그때는 그 있었어요. 최승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많이 저 거기 그 판소리도 분명히 있었어요. 민족 문화가 살아 있을 때란 말이야. 근데 이 김정일이 나오면서부터 싹 그 없어치고 혁명 가국 뭐 있다고 나오면서 그때 그걸 나왔죠. 문화적으로 놓고 볼 때는 더 재미난 거는 그때 정말 토요일마다 우리는 어릴 때니까 그 공장이나 어느 구역 공지에서 지금 생각하면 백공 5층 보통강 구역에 있는 백공 5층 거기가 지금 재놓은 그 자리가 그때 보통강 구역 그 광장이었어요. 소광장이었어요. 거기서 밤이면요. 다 밴드가 와가지고요. 이 쫙 불면 동네 조직군중도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쌍쌍이 나와서 무대에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하는 사람이 가면 그저 뭐야 60년대 같이 나오는가 그때는 그 중국에서 그 풀죽 먹다가 나오니까 뭐 상점에 저 뭐야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갈비 다 걸어놓고 있고 뭐 식료품이 가득 쌓여있더래. 지상 낙원에 왔다 그랬대요.
그 중국의 비엘법은 아야 완전 뭐 지상 천국이요. 아 소비에트 바까마 밥을 배고파다 먹던 나라에서 오다나니까. 글쎄 뭐 오다나니까. 그때는 김도만이 그 문화상 했잖아. 그때는 일 끝나고 딱 들어오게 되면 직장에서 조직을 했대요. 저 뭐야 이거 춤은 무대에 춤, 나가라고. 무대에 나가라고. 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 저녁마다 10시까지 딱 하고서 10시 이후엔 딱 자라길고 그렇게 문화생활을 했다니까. 야, 우리는 아이 때니까 막 밀려다니면서 그걸 봤거든요. 무도회 하는 거. 그때 난 러시아 노래를 많이 배웠어요. 만주리 왈지요 뭐요. 그때는 뭐 우리 오메바지 얘기하는 건가 그때는 러시아 그 명곡들이 많았디야. 예, 명곡들이 많았지요. 그때는 근데 그 무도회 하는 그 악단들이 전문이 있었대 그때는. 러시아 노래만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북한 음악이 들어가는 건 갈매기호 청년들에서 나오는 바람결 맑고 불빛도 좋다고 그 노래는 내가 나도 알지. 저녁에 그거 갖고 무도회 다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60년대 그러면 군대를 봅시다. 이 60년대 일은 내가 좀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그때 10대였고 우리 양동생은 강보에 쌓여 있을 때니까 부모님한테서 전해 들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그때는요 북한과 김창봉이가 민족보위상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북한군은 정말 셌어요. 최영건이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되고 그다음에 김창보이가 민족보위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전체 북한 주민들이 마인드가 남자는 군대에 나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제대로 먹였으니까 애들이 크지 못한 것도 군대에 나갔다 오면 이렇게 커서 시험이 시끄면서 아주 룸룸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때 우리 출판사에 김덕선이라고 이 양반도 그때 군사복무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야 60년대 군사복무하기는 정말 쉬웠대요. 저녁에 점검시간 전이면요. 지휘관들이 입 밖에다가 새빨간 사과를 한 바퀴씩 들고 들어와서 이거 다 먹어야 잔다. 막 그렇게 그때는 정말 잘 먹었대요 북한군이. 아이고 사회가 풍부한데 그럼 그 군대도 잘 먹였겠지. 잘 먹이다 나니까 군대의 균열이 또 강화돼가지고 그때 우리 자랄 때는 정말 어느 마을 어느 기댁에도 새빨간 견장된 탄크 전사들, 하전사들, 군관들은 봤어도 병사들은 볼 기회가 없었어요. 어쩌다 한번 새빨간 견장을 단 병사가 군관 따라 오대 가는 거 보면 동네 애들이 묻어 다니면서 신기하게 바라볼 정도로. 7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고 어느 집 아들이 군대 보면서 휴가 왔다면 온 동네가 매기 초청해서 먹이던 시절이었어요. 70년대도 그랬어요. 70년대 초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자기하고는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니지만은 자기 동네에서 누가 군대 갔다가 집에 왔잖아. 그러면 휴가 받았어요. 그 동네 잔치를 해줬어요. 동네 잔치를 해줬어요. 그때는. 그때 김창보이 때까지만 해도 진짜 국가의 군대요. 그거 자체가 조과의 민을 위한 공무함이라 그러는데 이 새끼 이거 누구야? 그 최현이 최현인지 뭐 그 새끼 올라다 붙었니 그때는 그 당의 유일상체가 나왔던데 수령 뭐 그다음에 위대한 수령님을 시바누라는 당중앙인을 목숨을 사자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병사들의 보고 자체가 틀려졌어요. 그때는 그 쩔병들이 뭐 휴가 받고 집에 오잖아?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나 간부한테 인사하면 조과 임날 복무하면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60년대에는 모든 군대의 구호는 적을 위하여 복무함 이거였고 그때 안전부 이런 데 있죠. 그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난 그거 정확히 기억해요. 이 격려 자체도 틀려졌어요. 그 10대 원칙 나음서부터는 그 격려 아무나 틀려졌어. 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흐름을 말해보는데 내가 이거를 대한민국에 봤을 때 2000년대에 어떤 미국 전문가팀하고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말하는데 오늘의 북한, 즉 김정일 북한을 어떻게나 변화시켜가지고 1960년대 수준으로 되돌려놓는 게 이게 이차적인 목표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게 올토당초 좀 뭉그려버리면 되는 거지 핵 갖고 저렇게 까부는 거 60년대 수준으로 회귀시킨다는 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압력을 줘가지고 회귀시킨다는 게 그러면 일당 독재를 없애고 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집단 지도체제로 만든다는 소리지. 예, 그때 정치망명자 김도콩 선생님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김일성 족소, 김정일은 절대 그 단계로 못 갈 겁니다. 그때 되면 세습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60년대의 정치적 체제, 경제적 상황, 문화적 그런 거, 뭐 이 모든 것을 60년대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면 저희 위험성이 없어지고 미국이 바라는 일각에서는 그런 걸 바란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오늘날까지는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도 60년대 북한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위험성을 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독단 정치가 네. 아니기 때문에 독단 정치가 아니었고 네. 소련과 중국에 의해서 전쟁 위험이 제어가 될 때고 핵이 개발한 됐을 때고 중장거리 이상 미사일 대량 살상 전략 무기가 없었을 때니까 그때로만 핵이 시켜도 그거 대량 살상 무기고 뭐 그건 첫째 치고 이 중앙 집권적 지도체제가 그때는 확립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60년대 말부터는 그 저 뭐야 그거 10대 원칙이 그거 나오면서부터는 그게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60년대 구호가 뭐였어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였어. 그랬어요. 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근데 그 이후에는 중앙 민주주의고 중앙 집권제고 없이 수령이 유일하게 주인돼 버리는 시대가 70년대 펼쳐졌거든요. 어느 날 북한이 정말 세습을 안 하고 그 악의적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노선을 택하지 않았으면 북한의 60년대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북한의 위험성은 없었을 것이며 평화 공존 어찌 보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감성주의도 통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남북의 체제는 다르지만은 공존하는 그런 여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민족의 욕심으로서는 만약에 거기 집단 지도체제가 있으면 그러면 현상 유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상 유지는 되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좋단 말이야. 좋지요. 완충지역이니까. 완충지역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욕심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우리 민족이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해관계나 대한민국의 그 국익을 놓고 볼 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지. 우리 국익을 놓고 봐서는 그렇게 됐어도 안 되고. 그래도 60년대의 상황이 오늘이 북한이 놓여 있다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저게 대한민국과의 어떤 평화 공세도 먹혀 들어갈 수 있었다 구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은 틀림없이 대한민국 주도로 정리돼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 그래, 틀림없이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죠. S.S.윤님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들이 60년대에 대해서 겪은 것, 들은 것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60년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소술한 것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